올바른 방법을 하면 잇몸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출혈은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칫솔질을 하죠. 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칫솔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왔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미니치과 병원에 계시는 최진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잇몸 칫솔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네. 이게 잇몸을 닦으라고 하니까 이, 네. 그러면 잇몸이 너무 마모되는 거 아닌가. 네. 또 댓글을 보면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 잇몸이 파졌다고 하는데 예, 예. 이것을 쓰면 더 그런 거 아닌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잇몸 칫솔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네. 제대로 된 방법을 숙지하고 쓰셔야 돼요. 잘못 쓰시면은 오히려 잇몸을 상처나게 할 수 있고. 아,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아마 해보려고 하시다가 네. 스스로 잇몸에 상처가 나고 하면 피도 네. 나고 하니까 네. 이게 이러다가 잇몸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아마 그런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올바른 사용법으로 하면 일시적으로는 티가 날 수 있으나 그게 지속이 되고 잘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잇몸은 더 건강해지고 단단해지면서 출혈은 멈추고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요거는 네. 전문가의 어떤 지도나 필요해요. 아, 예, 그런 걸 꼭 네. 받고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저희가 잇몸 칫솔이라고 부르는 이 두 줄모는요, 네. 이렇게 굉장히 좀 빳빳한 재질로 칫솔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빳빳한 모의 목적이 네. 이렇게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공간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열심히 문지르면 이 사이에 있는 잇몸들한테 상처를 주게 되고 네. 그리고 상처 입은 잇몸들은 점점 퇴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잇몸이 내려갈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 이게 네. 좀 숙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거울 보고 네. 하셔야 되고 입안 전체를 양치하는데 이 칫솔만 가지고 하면 네. 15분,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오래 걸리네요. 예, 그래서 아침 점심 때 바쁠 때는 이걸 못 하겠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좀 여유롭게. 저는 주로 집에서 마지막에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많이 네. 합니다. 아, 여유롭게. 지금 여기에 잇몸부터 긁어내시는 거죠? 예, 예, 예. 잇몸 쪽에서 치아 나를 향해서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사용합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누르거나 반대 방향으로 누르면 잇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고요. 네.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이 솔을 가지고 양치를 하는데 아프고 좀 네. 그렇다. 그러면 방향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이 칫솔은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두 줄밖에 없어서 되게 잘 벌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헹군 다음에 물기를 털고 이 칫솔 모 보관 캡이 있습니다. 벌어진 칫솔 모를 다시 모아주거든요. 모아준 상태에서 서늘한 곳에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말려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또 많은 질문이 칫실에 네. 대한 질문이 많은데 네. 칫실을 많이 사용하면 이 사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칫실은 절대 치아를 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칫실이 네. 치아 사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칫실도 굉장히 얇아서 네. 그 자체가 네. 들어가서 치실이 안 빠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제거되면 절대 네. 치아를 벌릴 수 없고요. 간혹 이제 치실은 사용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사용 방법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제대로 배우시면 네. 너무 과도하게 막 잇몸을 자극하지만 않으면 된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치실을 언제 쓰느냐 양치질 네. 하게 쓰느냐 하기 전에 쓰느냐 네. 양치질을 하고 나서 쓰느냐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가요? 양치를 하기 전에 치실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전에요? 예. 네. 그럼 미리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 이제 입안 사이에 치아 사이에 있는 이렇게 덩어리들을 네. 먼저 좀 제거해주면 음식물 파편을 먼저 제거해주면 네. 그 뒤에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이라든지 네. 또 잇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성분들이 칫솔을 통해서 네네. 들어갈 때 그런 방해물이 치워지면 네. 더 잘 침투할 수 있어서 그걸 더 권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전동 칫솔 많이 쓰시고 네.
또 워터픽도 있고 네. 요즘엔 또 음파 전동 칫솔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네.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초부터 네. 얘기하면 아마 전동 칫솔부터 먼저 네. 개발됐을 겁니다. 네. 전동 칫솔이 과거에는 이렇게 회전만 한쪽 방향으로 회전만 하는 형태로 있다가 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째깍째깍 움직이는 형태로 갔다가 네. 또 요새는 또 여러 가지 모션들을 추가해서 개발이 네. 됐어요. 네. 음파는 이렇게 큰 운동이 아니고 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네.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진동으로 입안을 청소하는 원리인데 서로 장르가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전동 칫솔이 유리하다. 어떤 논문에서는 음파 칫솔이 유리하다. 이렇게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네.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나온 버전,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자사에서도 네. 부 버전보다는 네. 신 버전이 뭔가 모션이 더 좋아, 다양한 모션을 하기 때문에 네. 개발된 거니까 네. 저희는 다양한 모션을 할 수 있는 칫솔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음파 칫솔이라 해서 네. 어디서 무슨 뭐 파장이 나오는 건가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거를 네. 음파 칫솔이라고 얘기한 거군요. 네. 원래 이 전동 칫솔이나 음파 칫솔이 개발된 이유가 네. 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관절염 환자나 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원활하게 손으로 충분하게 네. 양치질을 할 수 있다면 네. 그게 더 섬세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네. 꼭 내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전동 칫솔을 써야 된다면 보다 나중에 개발된 최신 버전으로 네. 사용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칫솔을 네. 몇 달마다 갈아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쓰다 보면 이게 마모되잖아요. 예, 예. 자주 갈으면 좋은 건지 아니면 예. 좀 오래 써도 되는 건지. 예. 보통 저희가 3개월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개월. 네, 3개월은 넘지 말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요. 네. 근데 이게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개월이 아니라요. 한 달만 돼도 칫솔 뭐가 이렇게 쫙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과한 힘으로 잘못된 네. 방법으로 이솔질을 하고 있지 않나를 의심해야 되고요. 네. 3개월이 안 됐더라도 네. 칫솔모가 이렇게 벌어지면 네. 플라그를 제거하는 능력이 30% 이상 떨어진다고 논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감히 버려라. 네, 버리고 새로 사는 거를 네.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벌어지기 전에.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굉장히 네. 특이한 질문인데 어떤 네. 분이 이 양치를 할 때 이 치약을 네. 물에 묻혀서 닦는 것이 안 좋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그런가요? 거품이 잘 나니까 마치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 같지만 거품이 많이 나면 이걸 헹구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총 이솔질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꾸 뱉어내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칫솔이 움직이는 시간도 절대 시간도 줄어들게 되죠. 또 하나는 치약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요. 물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입안에 침도 이미 있는데 네. 굳이 그렇게까지 적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냥 해도 된다. 네. 꼭 물 안 묻혀도 된다. 물 안 묻혀도 됩니다. 이야, 여기까지 네. 정말 오늘 궁금한 거 다 여쭤봤는데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최진호 원장님 다음에도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찾아와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